여러분, 여러분, 네, 믿는 사람이 돼 열쇠를 맡길 수 있죠? 믿는 사람 아니고 열쇠를 맡길 수가 없죠? 아주 진짜로 믿는다면 열쇠를 딱 줘서 맡길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 하면은 벌써 자기의 자기를 이끌어가는 운전수인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아리송하면은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다는데 하고서 주인공 하고서는 맺어놓던 돈을 뺏어가는 겁니다. 서류라 한다면은 서류를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이러니까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신이 생각해 보세요. 금방 맡겼다가도 금방 그 맡긴 그것이 믿고 맡겼는데 믿지 못하고서는 아유 또 겁이 나고 또 그냥 그러는 것이 도로 뺏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 서류를 도로 뺏으니까 일을 못하죠. 또 얼마 있으면 가라앉혀가지고 또 맡긴단 말이에요. 또 맡겼다 조금 있으면 또 그런 건 어디로 간 곳이 없고 또 뺏는단 말이에요. 이러니 어떻게 그것이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내 생명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를 믿고 안 믿고 간에 바로 자기를 형성시켜서 자기를 이끌고 가는 자기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진짜로 믿어야 하는 것이지 믿지 못하고 주인공이 따로 있고 자기가 따로 있다면 안 됩니다. 그러니 진짜로 믿고 죽는 것도 너, 죽이는 것도 너, 살리는 것도 너, 또 해결하게 하는 것도 너, 해결 못하게 하는 것도 너, 너만이 할 수 있는 거야 하고 진짜 맺겼을 때 정말 어지간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말입니다. 이만큼 고기 다녀서 옥사처럼 이렇게 구부러지고 10년을 그렇게 아던 사람도 그 책을 내내 들어서 읽고서 진짜로 믿었답니다. 그랬더니 꿈에 말입니다. 이 지상자를 가져와서 그냥 내리치면서 이놈의 젊은 놈이 왜 누워서만 있어 하고 그냥 내리치는 거를 그냥 깜짝 놀라서 그냥 그 꿈에 그냥 그렇게 하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그냥 그 침대에서 그냥 얼렁 일어났거든. 그때부터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믿는다면 무의세계, 유의세계, 즉 정신세계, 현실, 물질세계 이것이 둘이 아니게 돌아가거든요. 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바닷물이나 그 모든 게 이렇게 수준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어떻게 다시 내립니까? 어? 그런 것도 작용을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우리 생명들이 다 살 수 있게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이 아니에요. 전부 물들 모두가 두 마음이 아니에요. 전부 나인 거지. 내 생명인 것이고 내 마음인 것이고 내 체인 것이고 체가 다르다 뿐이지 나인 것입니다. 지수화풍이 크고 작을 뿐이지 바로 나도 지수화풍이요 이 세상도 지수화풍이야. 모두가 지수화풍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이 컵이라는 것도 지수화풍으로 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생산이 된 거예요. 흙과 물과 개에서 바람에 말려서 물에 넣어서 부어서 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이것도 온의 한 지위에 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등장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랬듯이 이 세상에 모두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식물도 태양빛과 바람 모두 공기, 이 흙,
이 모두가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저걸 먹고 살고 어떻게 저게 자랄 수 있으며 모두가 다 그랬죠. 일체 만물이 다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지수아풍에서 살고 지수아풍을 먹고 살고 지수아풍 주머니에서 지수아풍 주머니를 또 살고 있고 그러니까 이 지수아풍 주머니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 벗어나야 지수아풍은 마음대로 작용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음에게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여러분 이 제주도에 여기 모이신 분들만이라도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이 공부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생활이 즉 종교입니다. 생활, 여러분들의 생활이 종교며 그 종교가 바로 삶의 보람을 이끌어주는 아주 원동력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채찍이며 스승이며 바로 자기 몸뚱이가 마음에 의해서 이끌어간다는 것을 아셔야 하면서 모든 것을 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바로 정신과학물질계를 불안하게 돌릴 수 있는 능력자가 되셔서 천부당 만부당 허되는 것도 능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